안녕하세요. 낙엽주 이창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돈을 내고 사용하는 분들 있죠? 돈을 내고 사용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크리에이트 클라우드를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를 실행해야 되겠죠? 자, 구글에 접속이 됐으면요. 어도비하고 한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서 검색을 합니다. 어도비 코리아 하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요. 어도비 크리에이트 클라우드라고 나옵니다. 아니면 우측에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이라고 있죠?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항목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앱이 떴는데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어도비사에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줍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직 멤버가 아니십니까? 어도비 아이디 얻기를 눌러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는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을 위해서 꼭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자, 또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죠?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관련 나의 기술 수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무거나 선택해줘도 됩니다. 초보자, 중급 상관없습니다. 선택해주고요. 계속을 누릅니다. 다운로드 할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exe하고 다운로드가 받아지죠. 다운로드가 됐으면은요. 클릭을 합니다. 이제 브라우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자, 브라우저를 닫았으면은요, 실행을 누릅니다. 이 앱이 PC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오죠? 예를 누릅니다. 이제 어도비 설치 프로그램이 초기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있죠? 기다리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데스크탑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설치가 시작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데스크탑이 설치가 되고 있고 바탕화면에 어도비 크리에이트 클라우드라는 아이콘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트 클라우드가 실행이 됐네요.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어도비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설치가 완료가 됐고 로그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앱스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도비 크리에이트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